반도체 관련주들 얘기를 아침부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오전장 공략주, 또 다른 증권사 객장에서는 뭘 보고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설영용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 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테스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비메모리 후공정 외주를 확대하겠다. 지금 100% 가동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당사에서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 부분을 더욱더 확대하고 더욱더 투자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나오면서 전일 물론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을 했지만 후공정까지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트워크 아크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테스트인데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자체 개발한 AP, 엑시노스에 대한 테스트를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폰의 판매와 그다음에 5G 통신에 대한 증가가 된다라면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1분기 때 미국의 오스틴 삼성전자 공장이 정지가 되면서 1분기 때 실적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아지는 우상향되는 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이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조정받은 구간이 매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43,0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5,000원, 손절가는 39,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 종목은 지금 가장 주가를 억누르는 게 아마 CB 이슈인 것 같아요. 전환사채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물량이 좀 부담이 돼서 못 오르는 것 같은데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조금 주식이 조정을 공식 언론 이후에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 오버행 이슈 이후에는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진입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4월 30일 이후에 이전까지 이런 물량 부담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CB 전환 물량들도 있지만 전환을 위해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이슈는 아니다. 이런 수급 부담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